추천 메뉴. 와, 강어회도 있네요. 회정식도 있고 물회도 있네. 와, 씨. 화로회 비빔냉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저번 로지텍 PC방 시간에 이어가지고 PC방을 갈 겁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는 정말 특이한 PC방이에요. 옛날부터 어? 이런 PC방 있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했던 PC방인데 뭐하는 PC방인지는 도착을 해서 보는 걸로 하고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횟집처럼 돼 있어요. 고기가 막 이렇게 막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PC방입니다. PC방이고 옆이 횟집.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점심 때 도착을 했을 때는 여기 물고기가 없었어요. 금방 전에 이제 물고기를 받으시더라고요. 물차에서 그걸 채워놓고 장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횟집을 갈 건 아니고 PC방에 가서 횟집 음식을 시킬 겁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 원. 네, 됐습니다. 저기 안에도 있네? 오, 여기도 자리가 있고 여기 안쪽에도 있네요? 오. 아, 앞쪽이 이제 그냥 일반전, 그리고 저기 안이 FS존이고 여기는 무슨 프라이빗 존가실 다섯 자리가 있네요? 여기 아마 피 안 끼치고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스템 최적화를 위하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스템이 재시작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보통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이걸 해서 눌러야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채굴 설치가 돼 있는 곳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제 PC방이 코로나 때 한창 잘 안 됐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일진 PC방이네요. 이름이 일단은 장비 봐야겠죠? F4 마우스 같죠? F4 해커 A660 여기 있고, 하나는 로지텍의 G10E IC 2세대 버전이죠. 뭐 이 정도면 솔직히 게임하는데 충분하죠. 그리고 키보드는 풀베르입니다. F4 해커 K660 마우스랑 이름이 똑같네요. 오템의 청축? 맞지 않을까요? 검색해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에코 거 아닐까? 해커네요. 해커 제품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유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C타입, 마이크로 USB, 썬더볼트 이렇게 해서 유선 충전기가 달려있고요. 무선 충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이것도 이제 에코. 에코 풀 세트네요. 에코 사운드까지 해서. 그리고 요거를 씌워놨어요. 보통 PC방에 이거 잘 안 씌워놓지 않나? 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이게 나옵니다. 밥 먹을 때 쓰라는 거죠? 이거는? 아, 신기하다. 밥을 봅시다, 밥을. 추천 상품에 돈가스들이 있고, 초밥, 짬뽕도 있고요. 회덮밥이 있습니다. 특선 메뉴. 와, 강어회도 있네요. 회정식도 있고, 물회도 있네. 와, 씨. 화로회 비빔냉면이 있습니다. 피카츄 돈가스가 있네요. 어릴 때 먹던 거죠. 네, 저희가 여기에 먹으러 온 건 뭡니까? 횟집이라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특성 메뉴를 먹어봐야겠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어회랑 물회, 이거 두 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 아, 레모네이드는 너무 요즘 상큼하니까 상포데이드. 결제는 신용카드가 가능하네요. 33,500원 결제해서 주문하기 됐습니다. 스펙을 한번 봅시다. 필수 코스입니다. 따란 딴따란 딴딴. CPU는 인텔 코어 i9? 아니요, i9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입에 붙었네요. 인텔 코어 i5 9400F. 6코어 6스레드. 예전에 이제 모텔에서 봤던 그 사양이죠, CPU. 메모리는 16기가 1개입니다. 2666MHz. 레모버 안 돼 있고 16기가 단일. 싱글 채널입니다. 아, 그냥 여기 똑같은데? 60기가 이거 가상 디스크, C드라이브, 나무 보조까지 전부 다 가상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60. 거기랑 완전 똑같은데요? 이거 가상 이름도 똑같은 거 아닌가? CGM? 한 업체에서 그냥 한 거 같은데. 오, 완전 똑같네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이거에 관한 사항은 모텔 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양 체크는 끝.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할 만한 거 없나? 롤하고 있어야지. 어허, 딜러가 너무 부족한데? 아, 마우스 감도 이렇게 빠른 거 오랜만에 써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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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회메뉴라 그런지 메뉴가 금방 나오진 않네요. 일반 밥처럼. 음식이 왔습니다. 야, 광어회가 장난이 아니네요. 회가 엄청나게 도톰하게 썰려옵니다. 초장도 나오고요, 와사비 간장도 나오고요,
쌈장에 이 위에 이 마늘이랑 이거 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마늘도 있고 고추도 있고요,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습니다. 깻잎 엄청 많이 주네요. 깻잎을 거의 한 20잔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백김치. 저는 이제 쌈장파기 때문에, 쌈장 아니고 이게 막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네. 오랜만에 해먹는데 맛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저희는 회만 먹으면 안 됩니다. 물회를 먹어야 돼요. 면도 같이 주시네요. 소면을 먼저 물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상추 자른 거랑 깻잎이랑 안에 양배추, 오이랑 그리고 회, 초장 소스. 맛있네. 물에도 괜찮긴 한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회가 제일 괜찮네요. 저희가 아까 들어올 때 화로가 직접 왔지 않습니까? 배가 굉장히 싱싱해요. 여기 지역 자체가 바다 옆에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싱싱하네요. 무슨 살아있는 채로 오니까. 제가 또 이제 바닷가 옆에 살았었기 때문에 회를 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맛이 나네요. PC방에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니. 약간 그 기름진 그 맛, 그 맛 있어요. 좀 광어 이 맛이 너무 좋아요. 약간 생선인데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청포데이트 맛도 봐야지. 어우, 아이셔. 배달시켜서도 몇 번 먹어봤었거든요. 이런 맛 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같은 사장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를 주문시키면 이제 사장님이 회를 해서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가서 회를 드셔도 되는 거고,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드셔도 되는 거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근데 배가 부르다. 너무 많다. 네, 오늘은 PC방과 횟집이 같이 있는 PC방에 왔습니다. 혹시나 특이한 PC방. 아 잠깐만, 근데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지 않나. 왜냐면 저는 이제 컴퓨터 사양을 보고 조금 이제 이런 사양이 PC방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근데 여기는 와보고 싶긴 했었어요. 횟집 옆에 붙어있는 PC방? 횟집이 아무리 붙어있어도 뭐 PC방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해봤자 이 회로 나오면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너무 만족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고향에서 먹는 회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싱싱한 그 느낌이네요. 여튼 이런 좀 특이한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까지 남겨주세요. 그래야 찾아가기 쉬우니까. 찾기 귀찮아요. 채굴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만일에 코인장이 망했으면은 PC방에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PC방 한 80%는 망했을 거야. PC방이 진짜 거의 반 망했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지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겁니다. 채굴이라도 안 했으면은 PC방 진짜 거의 다 망했을 거예요.